작가 소개입니다. 1957년에 태어났고요. 87년에 신춘문예로 당선되었고 주로 90년대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7년생이니까 벌써 우리 나이로 보면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중진을 넘어서 이제 원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5강, 1강부터 5강까지 공부했던 김승호, 서정인, 김원일, 양기자, 오탁번, 오정희, 조세희 이런 작가와 비교하면 훨씬 아래 후배 세대의 작가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은 1990년대 한국의 사회 그리고 시대상이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여서 작가의 작품 세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작품들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작가들이 주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작품 세계에 주로 묘사했다면 이 구여서 작가나 앞으로 공부할 작가들은 개인의 내면적 존재론의 탐구, 그래서 종교적 어떤 수구 혹은 예술적 지향 그리고 개인의 내면의 복잡한 욕망의 세계 이런 큰 틀의 소설, 우리 한국 소설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소설사, 한국 현대 소설사의 큰 흐름이기도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리얼리즘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의 또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공부한 소설들은 대체로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의 경향, 문학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소설을 쓴 작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로 개인의 내면보다는 사회적 현실, 상황,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이 조금 더 그 작가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우리 구효서 작가 90년대부터 주로 창작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핵심이고요. 여러 문학상들을 수상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풍경소리 이 작품은 2017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출간되는데 그게 2017년 4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셋째 달락 한번 거기가 이제 구효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등단 이래 누구보다도 치열한 작가 정신과 전위적인 형식 실험. 자, 여기서 형식 실험이 일단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크게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공부했던 한국의 작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강부터 공부할 이제 이 작가들의 큰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전에 이제 사실주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형식 실험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평이한 이 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또 역사적 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리얼리즘 혹은 사실주의 소설을 썼다면 이 모더니즘 소설가들은 이 형식 실험, 시인이든 소설가든 형식 실험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구유서 작가는 형식 실험을 중요시한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죠? 1990년대 주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전업 작가라는 것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 같이 작가로서, 문학 작가로서 다른 직업 없이, 다른 수입 없이 이 작품 활동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 수입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몇몇 작가들은
이제 그만큼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구효처 작가도 전업 작가로 소설만으로 생활한다. 서정성과 탄탄한 주제의식 그리고 재미까지도 확보하고 있어서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소설 양식과 문체를 새롭게 실험하고 다채로운 주제의 주제의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딱 하나의 주제, 대체로 작가들은 자기 주제의식이 일정한 카테고리, 즉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구효처 작가의 특징은 형식 실험도 계속하지만 주제도 계속 다양하게 바꾸어 나갑니다. 소재도 바꾸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작가 소개는 간략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풍경 소리라는 이 작품이 과연 지금 구효처 작가의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했던 다양한 주제의식, 그 다음에 형식 실험,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어떤 개인의 존재론적 문제. 이러한 특성을 이 풍경 소리라는 작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이 작품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가 우선 제시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우선 알아야 또 다른 어떤 2차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풍경 소리는 중편 소설의 형태를 통하여 자, 분량으로 따지면 단편도 아니고 장편도 아닙니다. 중편 정도의 그런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적 주제의 해석에 중량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기법과 문체의 실험, 여기도 또 나왔죠. 형식 실험이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법이나 문체를 실험한다. 절묘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높은 소설적 성취에 도달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미화라는 이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기와 뭐 이렇게 이제 한자어를 번역하면 그 뜻은 아름다운 기화라는 뜻이겠지만 일단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미화는 가족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밑에 나오네요. 어떤 가족 관계인가 하면 이 주인공 미화의 어머니는 서른 넘은 나이에 아비 없는 아이 바로 미화를 낳아서 몰래 낳고 24년을 숨겨 키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미혼모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엄마가요. 주인공 미화의 엄마가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인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화하고는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묘합니다. 이 미국인 남자, 연하의 남자가 이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와 헤어지기 싫어서 엄마랑 결혼해서 고양이 이름도 이상합니다. 성철입니다. 고양이 이름이 성철이라고 아마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붙였겠죠. 근데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고양이 이름이 성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연하 남편과 엄마가 고양이 성철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미화가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지막 통화로 이 미국 남자 엄마와 결혼한 이 남자와 통화를 하는데 이 고양이 성철이가 울음소리를 그 전화기 속으로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어머니하고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어머니의 그 어머니하고 자기의 관계가 어부립되면서 환청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성철이라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자다가도 듣고 일하다가도 듣고 밥 먹다가도 듣고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 정신적 어떤 질환이 걸린 것입니다. 꼭 육체적 질환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질환이죠. 엄마라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어떤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미아가 괴로워하는데 친구의 조언을 듣습니다. 달라지고 싶으면 성불사에 가서 풍경 소리를 들으라. 친구의 이름은 서경이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성불사 절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고양이 소리, 성철이라는 고양이 소리의 환청을 좀 치유하려고 조용한 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불사입니다. 풍경 소리라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 그 절에서, 그죠? 처마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그 풍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경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그렇게 자연의 순수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양이의 환청을 이겨내는 과정, 즉, 치료의 과정, 이런 걸 지금 일단은 하나의 줄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자연의 소리, 즉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스토리가 일단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계속 손으로 노트에 연필로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미아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복과 정신적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이제 몇 가지 이 요소를 가지고 하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리, 이제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고양이 소리의 환청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물 기기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노트북이죠. 컴퓨터. 사실 우리가 이 도시 일상 속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계 없이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이제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나 그죠? 카톡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노트북 컴퓨터도 대신에 그건 이제 안 가져가고 노트와 연필 그리고 스마트폰도 꺼버리고 이제 한동안 이 성불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극기 음식은 주로 이제 산에서 나는 나물들 그리고 된장만 가지고 양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음식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회복의 이제 일종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대신 노트와 연필 세 자루로서 내려가는 미화의 기록은 성불사의 일상을 사찰 음식처럼 담백하게 그려냅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환청으로 고양이 성철이 울음소리를 들은 미화는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아 성불사로 들어왔다. 자, 또 한 가지 이 성불사에 이제 다섯 명의 이제 인물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다섯 명이 이제 조금 이따 소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이 성불사의 삶의 방식은 가장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이렇게 왜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연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대자연의 일원으로 그녀를 안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불사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주성은 주지 스님이겠죠. 주지 스님. 그 다음 수봉스님. 수봉스님은 젊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두 분이에요. 자자는 공양주 보살입니다. 즉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봉사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자자. 영차보살은 보살이라는 이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분인데 스님은 아니고 여자분인데 이 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함신은 이 절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바로 아랫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 이 성불사에 땔감도 마련해주고 이 동네에 돌담도 다 이 함씨가 돌담도 놔주고 하는 일종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불사의 미화가 이제 들어와서 방문해서 생활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다섯 명은 논리와 소유가 아닌 순수한 자연의 청각 및 미각의 세계 속에 산다. 자, 청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풍경소리도 그 속에 들어있겠죠. 풍경은 물론 자연은 아니지만 바람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속세에서 경험한 그 어떤 상처를, 그래서 결국은 이 환청을 이제 고양이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각, 즉 이 사찰 음식이 이 주인공에게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오직 자연에서 얻은 음식과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이 무한한 시공의 세계로 그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억압된 몸, 우리는 이제 몸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성과 의식과 지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고대인들, 중세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근대 이후에 이 근대인들은 이 합리적 이성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는 바람에 이 몸을 이 합리적 이성 그리고 의식, 생각 이것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즉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면, 생각을 가지면 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부려가지고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속성을 이 근대 이후에 인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에 가서 이것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억압된 몸, 즉 몸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억눌린 이 몸의 어떤 자연의 원리, 원초적 어떤 감각 이런 거, 논리에 억압된 감각을 되살려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분석을 제가 이제 여기 번호를 매겨서 여러 가지 해놨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 조금 줄거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명이, 함씨는 이제 마을에 사는 농사꾼이니까요. 추성, 수봉스님, 자자, 영차보살이 이 미아가 이 절에 방문해서 생활하게 되니까 이 환영회를 엽니다. 공양간에, 즉 부엌에 초대를 해서 환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느닷없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근엄한 분위기라서 이 미화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환영 식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좀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네 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합창으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했겠죠, 이 미화가요. 그래서 자기도 당황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은 바로 인생의 시작과 당신이 어디서 왔고 당신이 지금 어디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인생에 대한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화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화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교적 깨달음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것이 일종의 화두인데, 화두를 던졌는데 이 주인공은 그게 화두인지 모르고 일상적인 질문인 줄 알고 자기도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지? 하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질문이 일종의 화두라는 걸 알고 좀 더 자기 존재에, 즉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즉 종교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공안. 공안은 이제 화두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안입니다. 화두로서 가족관계나 그리고 이제 이 미화는 자기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완벽한 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남자라고 특히 이 미화의 친구 서경은 적극적으로 사귀어 보라고 하는데 미화는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거절하는 그러나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뒤로하고 이 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관계든 이 남자와의 관계든 이런 이 세속의 인간관계를 넘어서 인간이 속세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인연 그리고 남녀간의 인연 이런 인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화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리, 고양이 소리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풍경 소리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이런 소리에 치유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형식 실험이 이 작가, 구효서 작가에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작품들 중에서도 시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1인칭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 우리가 나가 1인칭이잖아요. 이제 3인칭이 이제 너가 아니고 그나 그느나 뭐 구체적인 미화나 여기 나오는 수봉스님이나 영차보살이나 이렇게 객관적인 이름을 붙이는 걸 3인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미화의 입장에서 미화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라는 인물로 소설이 진행되는 파트도 있고 3인칭으로 미화까지도 3인칭의 일부로 3인칭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자가 모든 것을 다 이 등장인물 3인칭들을 내려다보면서 다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면서 묘사하는 것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글자의 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장에서 1인칭 주인공, 2장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장이 없이 그냥 하나의 중편 소설인데 그 안에서 이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서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경우는 챕터, 즉 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시점을 바꿨는데 이 경우는 챕터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어떤 절대자가 이 인물들을 다 내려다봅니다. 즉 미아를 포함해서 이 다섯 인물을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차보살과 함씨가 부부관계라는 것.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 전지적 작가, 즉 절대적 이 서술자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점이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시점으로 계속 왕복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질까요?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점에서 이 진행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더 다면적으로 이 사건을 혹은 이 스토리를 조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이 작가 구효서 작가의 중요한 특징이 형식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바로 형식 실험입니다. 다양한 시점. 그래서 그 부분 읽고 이제 조금 화면을 동영상 이제 좀 이따가 되나요?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하고요. 요 줄거리까지만 하고요. 자, 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작품을 서술해오던 시점에 나라는 1인칭 시점이 부여되고 그리고 모든 소리의 연원이 그리고 미화를 지켜보고 있던 절대자의 각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남자와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끊어버리고 이제 남자가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니까요. 마지막 통화를 이제 그동안 끊었던 스마트폰을 켜니까 뭐 이제 문자나 막 저 전화가 그 남자로부터 엄청나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화를 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전화하지 말라 연락을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 이제 이 선불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까 어디서 오셨습니까?는 이 네 명의 이 선불사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 서술자가 이 미아라는 주인공과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계속 세 가지 시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어디로 가십니까는 어디서 오셨습니까와 서로 맞물리면서 인생이 어떤 인연을 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이 이 속세에서 살아가고 다시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아가 그런 생각에 이르는 과정은 불교적 깨달음을 얻는 문답의 과정처럼 그려진다. 그래서 연원에 대한,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 어디서 왔느냐? 연원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자연의 소리로부터도 치유가 되고 음식으로부터도 치유가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이러한 화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질문에 대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고 이 소설은 단지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정을 훌쩍 뛰어넘는 더 먼 곳에 대한 이야기, 즉 더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존재론적 어떤 주제에 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육친의 모친의 죽음에 슬퍼하고 하는 정도의 주제가 아니고 더 근원적인 주제로 어찌 보면 이제 불교라는 종교적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잠깐 했는데요.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스크린에 띄우는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 스크린, 여기 예. 네, 작가, 아까 우리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다시 이제 보면요, 58년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57년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에 중앙일보로 나왔고요. 여기 나왔던 실험적인 글 그리고 서민들의 삶까지 아주 주제와 소재가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줍니다. 줄거리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가 죽은 후 환청으로 상철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이 울음소리는 어머니와 중첩되어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이 미아에게는 상당히 힘든 고통스러운 어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성불사의 몸을 담습니다. 묘자가 이게 고양이 묘자거든요. 고양이 소리의 환청은 미화의 삶이 환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성불사의 치유를 위해서 성불사의 몸을 담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만나고 또 풍경 소리를 만납니다. 자, 이게 성불사의 밤이라는 이 가곡인데요. 이현상 시조 홍남파 작곡으로 되어 있는 성불사의 밤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가곡이죠. 그런데 구효수 작가가 이 성불사의 밤이라는 이 가곡을 상당히 이 작품에 오버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불사 깊은 밤의 거룩한 풍경 소리. 바로 이 가사거든요.
1년의 첫 구절이 바로 이 소설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지사라고 하는 이 절도 이현상 시인이 이 성불사를 작사한 것은 이제 북한 황해도에 있는 성불사를 염두에 두고 작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소설의 성불사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 성불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설정이죠. 이 가곡 성불사와 오버를 시켜서 성불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중간에 추승은 잠이 들고 객이 흘러 듣는구나 라는 구절이 또 나와서 중간 부분부터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곡이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의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조를 홍남파 작곡가가 작곡한 우리나라 가곡을 대표하는 가곡 중에 한 작품인데요. 이 가사에 이제 1절 가사의 첫 구절, 성불사 깊은 밤의 거한 풍경 소리, 바로 이것이 이 소설 구효서 작가의 풍경 소리의 중요한 모티프로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불사 깊은 밤의 거한 풍경 소리. 그리고 중간쯤 가면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나오거든요.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이제 이 소설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승이 이제 등장했었죠. 주지스님. 그리고 객은 바로 주인공 미아입니다. 밤 깊은데 이 객, 즉 손님, 미아라는 이 주인공이 잠을 못 듣고 이 소리를 듣는. 그래서 이 가곡 성불사의 밤에도 소리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이 소설 풍경 소리에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해서 공통 분모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소리의 중요성, 그리고 작가가 오감을 주제로 한 연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평론가가 소개를 했는데요. 오부작, 그러니까 고여서 작가가 지금은 이게 청각을 주제로 한 소설이 바로 풍경소리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오감을 따로따로 하나씩 소설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소설화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여서 작가가 상당히 소재와 주제의 의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 기법적 실험도 많이 하지만 소재 자체를 이렇게 시각적인 주제를 가지고 혹은 소재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청각적인 소재죠. 거기 풍경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작품을 한 편씩 썼습니다. 그래서 오부작, 연작 소설로, 연작으로 오감을 주제로 했다. 흥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형식 실험 혹은 기법 실험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점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시점에 대해서 실험이, 형식 실험이 나타난다. 1인칭도 나타나고, 1인칭은 물론 미화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주성은 어떻고, 그죠? 또, 다른 인물들은 어떻고 하고 얘기를 하는 식이죠. 3인칭은 이 주인공 미화까지도 포함해서 이 등장인물들을 다른 전지적 소설자가, 전지적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소설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장을 달리해서 1장은 1인칭이고 2장은 3인칭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장, 이건 단편이 아니라 중편인데요. 중편 안에서 시점을 교차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화가 1인칭으로 나로서 말하다가 어느새 이제 미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3인칭이 된 거죠. 미화가 분명히 1인칭 나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화는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미화는 3인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이 미화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의 구분과 통합적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가가 왜 이렇게 시점을 여러 가지로 사용했느냐.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내려다보는 절대적 시선은 이 근원적인 시선으로 이 등장인물들을 내려다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교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점이 공존함으로 해서 나를 그리고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이 주제 굉장히 존재론적 그리고 인간의 삶의 행로를 종교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불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또 이런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체도 제가 소설을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나눈다면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소설을 큰 틀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제도 있고 구성도 있지만 문체도 중요하다. 문체는 문장 하나하나를 써가는 이 개성, 작가의 개성, 그것이 문체인데 이 구유서 작가가 이 자신만의 문체를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 문체 실험을 통해서 이런 문체, 또 이런 문체, 다양한 문체, 그 작품의 주제에 맞는 혹은 사건에 맞는 스토리에 맞는 문체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자, 뭐 다로 끝나는 종결음이 뭐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이 풍경 소리이고 또 이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소리, 바람소리, 그죠? 새소리, 그리고 풍경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를 중심으로. 소리를 제한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큰 소리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주제의식이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듣는 그 소리 그건 거의 소음이 많은데 지금 이 작품에서 말하는 소리는 상당히 인간 존재의 고차원적인 소리 우리가 평소에 그 경험하지 못하는 그 소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적 깨달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잠깐 휴식한 후에 살펴보겠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림 문자라든지 그죠? 언어가 아닌 어떤 세계,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 그것과 이 소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자세히 불교적 소리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역시 청각인데 이 감각을 해방시킨다. 이성에 의해서 정신과 의식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인간의 몸을 감각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 가지는 글쓰를 수첩을 노트를 가져가고 연필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꺼버리고 이제 노트북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뭔가 끄적거리면서 이 주인공이 그 절에서 머물면서 소리도 이렇게 적어보고요. 아까 이제 풍금 소리가 띵깡띵깡인가 뭐 바람 소리가 슥슥슥슥인가 뭐 이렇게 소리를 노트에 적어보는 그런 어떤 글쓰기를 합니다. 그것도 치유의 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치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시인이 이제 시를 쓰는 것과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가가 음악을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경험 속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치료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질환 같은 거, 정신적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술치료, 연극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시치료라는 것도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성불사에서 계속 노트에다가 연필로 뭔가를 쓴다는 것, 이것도 치유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이 소설 속에 사실 크게 길지 않은데 다양한 방법들이 이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사실 가장 이제 고차원적인 것은 이 종교적 깨달음이겠죠. 불교적 깨달음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치유의 과정은 확신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불완전성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의심의 종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의심의 종교인 불교와 일치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깨달음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 과정을 이 소설이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언어도단 심행처라고 하는 이 이제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어나 말로, 언서는 말입니다. 그죠? 언어나 말로 도달할 수 없는 이 선의 세계, 그 불교의 교리인 이 선의 세계는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그것은 소리,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리는 바로 그 언어를 초월한 그 언어도단의 세계. 우리 언어도단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죠. 언어도단, 심행처. 우리가 제한된 감각으로 들을 수 없지만 더 큰 어떤 이제 근원적 소리에 감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몸과 마음을 개방시킴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것은 뭐 이제 산문정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휴식 시간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첫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승혜님들 생각이나 의견도 좀 같이 나누고 이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좀 중간 이제 토론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5주 동안 공부한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색채를 가진 그런 작품이고, 또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탐구를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잘 형상화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작품 여기까지 살펴보고 뭐 떠오르시는 생각이나 뭐 작품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감각에 대한 걸 실험하고 있다는데 이건 청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교수 씨가 그 이후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건 없나요? 그 이후에는? 아, 그 이후에요? 예, 다섯 가지 감각을 작품하는데, 예, 예, 예. 청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작품한 건 아직 없나요? 아, 있는데, 네. 오부작, 그러니까 이미 그 오부작을 이제 창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건 청각이니까요. 네. 시각도 있고, 네. 이제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을 텐데, 네. 제가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네. 이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청각 위에 다른 감각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저도 찾아보고 선생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의견도 좋고 이 작품이 어떤 주는 느낌이나 또 궁금한 점이나 예, 그 고양이 그 환청이 예. 이 주인공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 것 같은데 가서 집에 가서 치유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그 심한 상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까지 걸 가지고 이런 데는. 아, 예, 예. 예. 아마 고양이는 어머니의 분신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일단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편 소설에 그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특히 관계에서 뭐 예를 들면 이 남자하고 자기를 쫓아다니 좋아서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싫어하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수께끼 비밀 같은 것을 많이 그냥 감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성철이 즉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왜 이 환청으로 들리나, 그리고 이 주인공 미아한테 그게 상처가 되느냐, 어머니가 자기를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생활에 생활에 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빵,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기술 중에 크림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휘핑 크림이라고 하나요?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제과점에서 이 엄마에게 크림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워낙 그 일이 바빠가지고 이 어린 시절에 이제 딸 미아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요 혼자 키우면서 거의 이제 방목을 하게 돼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고를 계속 사다 줍니다. 방 안에 레고만 가득한 거죠. 레고에는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엄마에게 애정과 보살핌과 양육의 그 경험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친모니까 사랑하겠지만 이 미화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상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 고양이의 이 울음소리가 엄마가 죽고 나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이 미국인 남자와 통화하는 중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는 마치 엄마의 소리처럼 엄마의 분신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미 죽었지만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미혼모가 혼자 딸을 키우면서 키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소외됐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작품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상철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이제 생철이었다가 상철이로 되는데 이 딸이 24살이 되면서 도시에 취업이 돼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엄마는 그 딸이 나가고 나서 상철이를 꽉 껴안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딸의 대체물로 고양이를 엄마가 평생 끌어안고 살다가 미국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고양이의 울음은 엄마의 존재론적인 애정을 이 미화는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엄마에게 끊임없이 갈고 했던 그 애정을 고양이의 울음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작품 속에. 네. 완전히 이제 비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그 해석의 실마리를 던져주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자연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대화를 해야 내가 또 치유가 되고 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화를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네.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 네. 상철이 울음 소리는 이 환청으로 들리는 거니까 네. 내가 내 의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죠. 네. 나는 일방적으로 그게 이제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게 계속 귀에 들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심리적, 정신적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치유하기 위해서 성불사에 방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풍경 소리라는 거는 네. 이 풍경이 혼자서는 못 들잖아요. 네. 바람이 있는 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지인 그 소리가 결합한 건데 그 소리를 기호화를 한다면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리는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뭐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지향하는 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풍경 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누군가 사람이 들어야 그게 풍경 소리라고 하는 게 성립하니까 천지인이 다 그 작용하는 것이 풍경 소리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욕망에 예. 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풍경, 소리라는 게 단지 시각적인 그게 아니고 기호적으로 불적에 우리 욕망의 기호.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이 이제 불교적 인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심 주제인데 엄마하고의 관계, 상철이라는 고양이 소리가 이제 그 엄마하고의 관계를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주고 환청으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살짝 수수께끼처럼 실마리를 던져주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성과 수봉 스님은 부자지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 주지스님하고 수봉스님이 부자지간이라는 것이 살짝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자자라고 하는 그 공양주 보살이 이 수봉스님의 모친이라는 것도 살짝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오묘하고 미묘한 인간관계의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그 깊이의 어떤 신비로운 뭐 그게 불행도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작품 속에 불교적 인연이라고 하는 큰 어떤 주제 속에 엄마 주인공과 엄마의 관계 그리고 수승과 수봉스님의 관계 그리고 그 모친인 자자 이 공양주 보살과의 관계 그리고 영차 보살과 함시하고도 나중에 부부란 것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그 내막이나 정체가 속속들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수께끼를 많이 이렇게 남기면서 이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작가가 그 전업 작가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아, 예, 예, 예. 이게 과연 나아질까? 뭐 이런 안장이라든지 뭐 광장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는 그거는 이제 그 예. 하나의 작품이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꾸준히 자기가 쓰는 작품들이 이제 일종의 고정 독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경숙 작가라든지 구효수 작가 이런 정도 전업 작가로서 계속 소설 쓰기만 가지고 수입이 생활이 되는 사람은 지금 몇 사람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역시 황석영, 신경숙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조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휴식하고 다음 이제 2교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